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손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국제음악 콩쿠르죠. 차이콥스키 국제음악 콩쿠르 기악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음악에 진심을 담아 연주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파이널리스트 김기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연기성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네. 목이 완전 나가서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는 순간 그 재즈 가수 온 줄 알고 이렇게 매력적인 보이스도 가지셨구나. 아니에요. 아니 노래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전혀. 전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협연을 위해서 피아니스트 박영성 선생님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박영성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비교되네요. 예, 바이올리니스트와 너무 비교되는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핫한 연주자로 그렇게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김기혜 선생님. 핫한 건 아니고 네. 조금 빠지고 있어요. 네, 바쁜 게 핫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4월 4일에 목소리가 안 좋으신가 제가 대신 네. 소개를 할게요. 4월 4일에 교향축제 춘천시향하고 있으시고. 창원시향입니까? 자, 창원시향입니다. 자,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창원시향이랑 4월 4일 날 같이 하고요. 네. 저희 작년에 차이콥스키 준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지알 리오노랑 듀오리사이트를 4월 14일 부천아트센터, 네. 4월 17일 예술전당 IBK 참모를 해서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몇 회 같이 연주하고, 또 다음 달에 차이콥스키 다다음 달 미너 콘서트도 있고 등등 너무 바쁘네요. 그 일단 차이콥스키랑 가장 친한 연주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예. 그러려고요. 지금 연주의 모든 지금 연결점이 차이콥스키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시는 연주곡도 차이콥스키 곡 가져오셨죠? 네, 두 곡 차이콥스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바이올리니스트 김기혜를 소개합니다. 제17회 차이콥스키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기악 부분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김기혜는 2016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바이올린 부분 동양인 최초 우승과 두 개의 특별상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주의자 발레르 게르게프, 세계적인 음악가 유리 바시멧, 데니스 마츠에프 등에게 초대되어 함께 협연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초청 공연을 가졌고요. 독일 크롬베르트 아카데미 페스티벌, 폴란드 토른 바흐 재단,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국제 학예 아카데미, 아르헨티나 치미르네르 문화센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등에서 초청되어 연주했습니다.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러시안 레션 오케스트라, 제오르제 에네스쿠 피라모닉, 슈투트가르트 피라모닉, 토론 심포니 등 해외에서 다수의 오케스트라 협연했고요. 국내에서는 국립심포니, 경기 피라모닉, 성남시향, 강남심포니,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기혜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는 물론 근사한 라이브 연주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지금 앞으로 연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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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산만하시네요? 아니. 악보를 꺼내야 돼 가지고. 충분히 이따가 꺼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바쁜 스케줄로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텐데 어떻게 이 바쁜 스케줄 즐기시는 편입니까? 뭐 속으로 힘들 때 당연히 있긴 한데 저는 너무 느긋한 것보다는 바쁜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끝없이 바쁘고 싶다. 아, 끝없이까지는 아니고. 아, 예. 네. 전국에 계신 오케스트라 관계자 여러분, 극장 관계자 여러분, 김기혜 씨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작년에 우승한 차이콥스키 콩쿠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몸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준비 기간은 오래 하고 가진 않았는데 좀 너무 체력적으로 일단 소모를 많이 하고 간 상태였고 또
가서도 거기가 다른 콩쿠르에 비해서 되게 스케줄이 많았어요. 뭐가 많고 너무 바로바로 이어지고 뭐저또 첫날에 걸려서 뭐 시차 같은 것도 하나도 못 하고 그래서 약간 몸살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감기까지. 예, 네, 그래서 2주 내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컨디션 좋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니 근데 그 뭔가 안 좋을 때또 나오는 그 미친 정신력이 또 약간 있지 않나. 와, 미친 아 정신력.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와, 알겠습니다. 그 파이널 연주하고 나서 아,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 어떻게 직감이 왔습니까? 저는 원래 결과에 대한 생각을 정말 안 하는 편이라서 제가 한거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서. 파이널 연주도요? 파이널 연주가 제일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것도 아예 안 봤고, 네. 그냥 아, 내할 도리만 끝났다. 이제 됐다. 그냥 그런. 이야, 2주 동안 감기에도 걸려서 컨디션도 안 좋았고 또 파이널 연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우승을 한 거군요. 그러게요. 아니 언제까지 겸손할 겁니까? 아, 아니 겸손한 게 아니고 팩트예요, 아, 그렇습니까? 팩트.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귀한 경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곡 가져와 주셨어요? 네, 저희 첫 곡으로는 네. 차이콥스키의 멜로디라는 곡이고요. 네. 그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이라는 작품 안에 세 번째 악장 멜로디 네. 들려드릴 알겠습니다. 두분 자리로 이동하실 동안 제가 작품 설명을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초 여성 작곡가로 불린 곡을 제가 원래 첫 번째 곡으로 하려고 했으나 차이콥스키를 가져오셔서 차이콥스키 곡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콥스키 그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 3악장 멜로디는요. 차이콥스키가 1878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작곡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말하는 소중한 곳은 차이콥스키가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를 작곡하던 스위스 레만 호반의 클라렌스라고 합니다. 아, 또 장소까지 우리가 알면서 감상을 하니까 마치 여행 가는 그런 기분이 들것 같은데요. 두분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차이콥스키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 3악장 멜로디를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피아니스트 박영성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와, 브라바, 브라비.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피아니스트 박영성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중 3악장 멜로디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김은주님 브라바, 첫 선율 듣자마자 반했어요.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경님 브라바, 김계희 바이올리니스트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선호님, 김계희 바이올리니스트 그분 맞군요. 언젠가 수상 소식을 들었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그분 맞군요. 어, 아니요, 별로 못 들어봤는데. 협조 안 해주실 겁니까? 아,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선생님 띄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아, 2598 쓰시는 분, 동작 그만하고 바이올린의 선율에 대해 감정 퐁당. 우리나라에 드디어 파가니니 후계자 출연인가요? 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EBS 정말 따뜻한 곳이죠?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네요. 예. 아, 앞으로 뭐 파가니니 킴이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뭐 파스타라 부를까요? 와. 3950님 콩쿠르 컨디션마저 좋았더라면 점점점 큰일 났을 걸요. 차이콥스키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유구무원입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반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스텔라님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네요. 아,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수요초대서 초대손님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와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에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 이 곡을 선택한 이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곡을 제가 아주 좋아했던 곡은 아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어떻게 듣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곡이긴 해요. 네. 제가 영 차이콥스키라는 콩쿠르 나갔었거든요. 유스. 네. 버전이 또 있는데 그때 했던 곡인데 뭔가 저에게 그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곡이라서 그냥 아침에 오전에 듣기 좋은 음악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곡인데. 아니, 그랬는데. 오늘을 위해서. 그랬었는데. 네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해야겠다. 아니, 그 뭐랄까 너무 풋풋하십니다. 아? 그 뭐냐면 네. 방송 많이 안 해보셨죠? 그렇죠. 그 뭐랄까 정말 그 순수한 아. 그 느낌이 다 전달이 돼서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 네. 예. 가끔 너무 방송에 능숙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아. 저희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아. 예, 그런데 네. 이런 모습을 저희는 더 좋아합니다. 아, 네. 예, 저희는 EBS니까요. 네. 자, 공식 질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에게 연주를 한다라는 것,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이올린 연주,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 떠나서 음악을 한다는 거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된다. 그러니까 물론 갈고 닦아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 가식을 떨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저 자체로 있어도 되는 거, 그런 게 연주 같아요. 아, 울림이 있는데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음악가는 음악하는 거 외에는 삶이 솔직히 나 아닌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음악 외에는 사실 뭔가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음악하는 게 좋은 게 제가 좀 이렇게 내향적이긴 해가지고 그 혼자 작업하고 이런 게 좋고 그냥 솔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이호차님이 메시지가 왔네요. 계희와 영성이 짱입니다. 자, 우리 영성 선생님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는 분입니까? 아, 너무 유명한. 예예. 네, 예. 유명한 첼리스트. 네. 이호찬 씨.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희 수요초대에서 나왔었거든요. 아. 예, 당연히 나왔었는데 한 번도 메시지를 안 보내다가 지금 두 명 친구 나오니까 메시지 보내네요. 영광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로 제가 말씀드리면 끝나고나 저한테 앨범을 주셨어요. 근데 전 평생 첫 경험을 했습니다. 왜요? 제 이름을 틀리게 적는. 아, 진짜요? 이정경 교수님이라고 적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아, 실수했네. 그 앨범을 제가 집에 지금
너무 너무 신선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 이름을 이렇게 틀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얼마나 관심 없이 왔으면. 지금 이호천 선생님 반갑습니다. 차이콥스키 콩쿨 유스와 신유아 다 섭렵해 버렸군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응답 좀 해주세요. 네. 아, 오빠 댓글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빠 동생 사이예요? 아, 네네. 아, 그렇군요. 이호천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입니다. 자, 여기서 라이브 연주를 또 가져왔어요. 아, 네. 예, 어떤 곡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예. 에이미 비치 미국 작곡가, 여성 작곡가 곡이고요. 네. 로망스라는. 네, 근데 이게 친구... 에 우정에 대한 그런 로망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이 곡은 전에 곡보다 더 애정이 좀 더 많은 곡입니까? 제가 이 새 작 오늘 새 작품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1, 2, 3등을 정하기 어렵습니까? 네. 다 1등, 공동 1등. 네, 공동 1등. 아,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방송에 늦으신 것 같은데. 아, 네. 불과 10분 만에 바로 빌드업이 되시는데요. 아, 네네. 적응하고 너무,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럼 두 분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잠깐 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작곡가로 불리는 에이미 비치가 오늘 들려드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작품으로 23을 작곡한 건 26살 때이던 1893년이었습니다. 에이미 비치는 당시 유명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모더 파울에게 이 곡을 헌정했습니다. 당시에 비치는 콘서트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로 활동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누구에게도 작곡에 대해 배울 수 없었던 비치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했는데요. 그 결과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로망스 아주 로맨틱한 선율이 매력적입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에이미 비치 로망스 작품으로 23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와 피아니스트 박영성의 협연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브라바! 에미 비치 로망스 작품으로 23. 바이올리스트 김계희와 피아니스트 박영성의 협연을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김현정님, 브라바 브라비! 친구 만나러 가는 전철 아닌데 전철 아닌 공연장 같아요. 바이올리스트 김계희, 피아니스트 박영성님 연주 멋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허치원님, 김계희, 박영성 두 분 연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진서님, 브라바 김계희님 너무 멋져요. 연주 들으며 소름 돋았어요.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좋은 연주 정말 감사드려요. 얼굴도 너무 미인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본인이 그 예쁜 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아닌데요.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근데 왜 제누 눈을 안 쳐다보시고? 아, 아닙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3046님, 브라바. 창밖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을 보며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니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창원에서 듣고 있어요. 어, 창원 씨를 교향단에 협연하는데 네. 창원에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윤서님, 김계희님 첫 곡 라이브 연주에 너무 감동받아서 보이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로망스도 감사합니다. 박한수님, 브라바. 연주하는 시간은 솔직한 시간이라는 말씀에 공감이 되네요. 저는 연주는 못하지만 듣는 것으로 솔직해집니다. 감사한 시간입니다. 점님, 브라바. 따스한 봄날, 아름다운 선율이 더 빛납니다. 행복한 오전입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 익숙하게 들리네요. 와, 이거 정말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처음 듣는 곡인데 익숙하게 들린대요. 아, 워낙 곡이 좀 좋아서. 대갑니까? 아, 예. 힘듭니다. 힘드세요? 아, 그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네네.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네. 좀 발맞춰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대감입니까? 아, 그거는 좀 도저히 아니 선생님 근데 아까 네.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같은 예술가니까 그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음 낼 때는 그 풍부함이 첼로보다 더 깊고 어, 네. 고음 내실 때는 소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예. 네. 저음은 약간 눈을 감고 네. 삽으로 파듯이 아! 깊이 파는데 아, 삽으로 네. 예. 근데 고음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시더라고요. 아, 아니 꼭 정해진 거는 아니고 네. 아마 그 부분이 어려워서 보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캐치가 돼서 어... 아, 꼭 물어봐야겠다 아, 생각했어요. 예리하시네요. 아,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여고 재학 중에 커티스 음악원으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서울대로 그럼 와서 졸업을 한 건가요? 네, 네. 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맞아요. 예. 좀 특이하죠. 어, 그러면 학부가 두 개신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커티스에 있었고 네. 대학을 서울대로. 아, 그렇군요. 네, 네. 야, 이제 그 유학을 이제 서울대로 오신 거네요. 고등학교를 거기 계셨다가. 그렇죠. 예원 다니고 서울여고 잠깐 다니다 갔다가 네. 서울대에서 학부하고 네. 미넨으로 유학 다시 대학원 갔어요. 그러면 미국, 한국, 독일. 네. 문화 좀 차이 좀 얘기해 주세요. 미국과 독일과 우리나라 문화 세 곳에서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른데 사실 음악 어느 나라가 가장 별론가요? 아, 가장 별로요? 장난이고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다 맞는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았다. 그가 다 장단점이 있죠. 예. 근데 아무래도 독일이 좀 유럽의 그 이제 클래식 본고장이다 네. 보니까 좀 더 그냥 정서적인 그런 거에서 저희가 나이도 이제 좀 더 들었을 때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더 클래식을 하기에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저는 독일이 제일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네. 좋았다. 네. 그 라이프는 어때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많이 했고 코로나 시즌이기도 했고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독일에선 사실 여유가 있었어요. 네. 네, 항상 시간도 많고 뭐 연습 시간도 항상 많았고 물론 그걸 항상 연습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여유로운 라이프도 좋기는 한데 이제 약간 독일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좀 너무 늘어질 수도 있는 그럴 쯤에 한국 와서 바짝 또 바쁘게 살다가 네. 독일 가서 또 이렇게 살고 그래서 그냥 그런 밸런스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연습은 독일에서 하고 연주는 한국에서 하고 뭐 약간 이런 뭐 시스템 그것도 맞죠.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연습은 유럽에서 한 다음에 돈을 한국에서 벌겠다 뭐 이런 아니.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이어가면서 했는데 혹시 연습이 잘 안 돼서 슬럼프도 오기도 합니까? 아 슬럼프 너무 자주 오죠. 전혀 안 올 것 같은 스타일인데 옵니까? 슬럼프 그러니까 뭐 그거 약간 슬럼프도 바라볼 것 같은 스타일인데 아 그러니까 예. 정말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슬럼프가 안 올 순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내 스타일이 막 이렇게 축 처져서 할 거를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아 그냥 계속 버티고 계속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거의 연속이에요. 이 뭐 슬럼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업앤다운이 인생에서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슬럼프는 내 친구다. 네, 내 친구다. 베프다. 아, 명쾌한 정리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한 곡을 더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니에떨까 토트커스나 오직 그리움 아무니만이. 아, 이 곡을 연주해 주시는군요. 저 지금 대본을 보고서 너무 행복한데 자, 두 분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김계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입니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의 가곡입니다. 아, 정말 널리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의 방랑시대에 수록되어 있는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여섯 개의 로망스 작품으로 6 중에서 마지막 곡인데요. 러시아 가곡의 정수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오직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 수 있다네.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린의 짙은 호소력으로 여러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차이콥스키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피아니스트 박영성의 협연으로 보내드립니다.
브라바 차이콥스키 오직 그리움을 아느니만이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피아니스트 박영성의 협연을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8698 쓰시는 분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님의 너무 아름다운 선율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김규민님 와 바이올린 선율이 말로 표현이 어렵네요. 김계희 선생님 감사해요. 김영성님 아침부터 귀요광 감사합니다. 김현숙님 3월에 창원시향에서 연주를 듣고 다시 들으니 더 좋아요. 바이올리니스트님 너무너무 멋집니다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다현님 정경님 제발 김계희님에게 살살해 주세요 플리즈. 김희선님 정경님 여자 게스트 나올 때 유독 짓궂으시는군요. 김계희님 화이팅. 정민우님 정경님 개그 듣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지루할 틈이 없는 정크클 최고. 정경님 개그는 어디서 연마하세요? 네, 제 개그를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약간 못되게 구니까 모든 청취자가 우리 개인님 편이 되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고도의 전략.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연기가 되게 좋았다는 뜻입니다. 아 네네네. 예. 실제로는 제 머리 위에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도 연주를 들었으니까 어쩜 이렇게 소리가 골든 보이스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음으로 갈 때는. 이제는 첼로가 아니라 약간 콘트라베이스 쪽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 와. 에, 악기가 좀 저음이 특히 좀 잘 나는. 어떤 악기입니까? 과단 GB 과단이니. 와. 그 전설의 악기 과단이니. 아, 네.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쌍벽을 이룬다는. 아, 쌍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악기 맞아요. 쌍벽은 아닙니까? 아니 굉장히 좋은 악기예요. 와. 네. 저음이 더 강조가 되어 좀 있나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악기예요. 와, 그 악기별로 그러면 그 소리가 그 장점이 다 있잖아요.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이 악기요? 네, 과단인이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쓰셨던 악기도 그렇고. 제가 전에 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대여 받아서 네. 쓴 적이 있긴 했는데. 와우. 아 근데 그 제가 느끼는 좋은 악기들의 그 공통점이 굉장히 내기 힘들어요. 막 쉽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 본인 성격들이 있는 악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악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자기 색깔이 있는 쉽게 주지 않는군요. 절대. 와.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기 어려워요 사실. 네, 제가 지금 이거 쓴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정도 했습니까? 2월 정도부터 썼는데 그 중간에 또 못 쓰기도 하고 이래서 올해 2월이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달도 안 됐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아직 알아가는 중이에요. 아직 친하진 않겠네요. 똑똑똑 좀 두들겨야 돼요. 제가 두들기고 있어요. 네, 열심히 두들기는데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음정적인 것도 그렇고 뭐 저희 피지컬리 이게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알아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저는 반년 걸리는 것 같아요. 반년? 정말 잘 어느 정도 하려면. 그럼 차이콥스키 국창 곡으로 나가셨을 때는 어떤 악기였어요? 그때 제 악기 가지고 왔었어요. 아. 그건 갈리아노 그 조셉 안토니오 갈리아노인데. 이탈리아 악기군요. 네 맞아요. 네 갈리아노 악기 특징은 뭡니까? 갈리아노, 고음이 좋나요? 갈리아노도 이제 사실 그 안에 패밀리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제가 가지는 갈리아노는 그렇게 좋은 갈리아노는 아닌데 아니 저, 친구가 섭섭하겠어요. 그 집에서 방송 들으면 어떡합니까? 갈리아노가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네. 명을 다 해줬어요. 여한이 없어요. 아니, 정말 더 바랄 게 없고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네, 제가 한 17년 썼거든요. 그 네. 친구는 예. 근데 그 악기는 어떻게 보면 유해요 좀.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어느 정도는 내주는데 퀄리티가 네. 없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 좀 미안하지만 약간 오. 퀄리티가 좀 부족하고 얘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내줘요. 근데 퀄리티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직 몰라서 다루는 방법을. 남자로 치면 못된 남자네요. 약간, 나쁜 남자. 약간 나쁜 남자. 네. 네, 살짝. 아 너무 재밌습니다. 갈리아노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가르네리에 대한 비교 분석. 아 정말 흥미롭습니다. 취미 부자님 에스더님 어머 김계희님 오셨네요. 긁구나 성질 있는 악기. 오 매우 쉬울 줄. 쿠 그냥 레가토로 해도 멋진 소리 나오는 줄. 아, 물론 굉장히 네. 쉽게 해주는 파트도 있는데 네. 굉장히 내기 어려운 그런 영역도 같이 있는 거라서 악기라는 게.
잘 알겠습니다. 자, 많은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저는 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거든요. 네. 시대 때도 이제 한국에서 이서희 선생님이랑 배웠고, 이제 20대 때 김영욱 선생님이랑 배웠고, 독일에서도 이제 레나 선생님이랑 보펜 선생님 다 좋은 선생님 배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오랜 시간을 배운 거는 김영욱 선생님이시거든요. 서울대에서 예. 배웠던. 예. 그 정말 저의 뭔가 코어를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음악적인 음악을 대하는 태도 이런 마음가짐 항상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20대를 선생님 덕분에 좀 잘 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EBS 방송이 그 육아하면서 들으시는 분, 또 태교 음악 들으시는 분,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 정말 층이 다양합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 김계희 선생님 보면서 아, 내 아들도 내 딸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음악가를 미래 음악도를 꿈꾸는 우리 음악도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길이 사실 너무 힘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음악에 대한 정말 사랑과 정말 애정과 그 열정이 있다면 그래도 음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저에게서는 적어도 힐링을 해주거든요. 그 세상 사는 게 사실 굉장히 갑갑하잖아요. 근데 음악 할 때만큼은 위로를 좀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음악을 사랑한다면 저는 정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어두운 아니 답변이었죠. 너무 갑자기 다큐로 오셔가지고 좀 인간 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제가 죄송해요. 어떻게 화답을 해드려야 될지. 아, 네,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제가 다시 분위기를 환기시키자면 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주목받았던 스타 플레이어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 정도 주목은 주목도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네. 어떻게 바이올린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흥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님은 전공자가 아니시라고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아니세요. 전혀 네. 아니신데 네. 아버지가 클래식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 애호가시구나. 네. 그래서 뭐 LP판, 뭐 CD 엄청 많았어요. 와. 집에. 그냥 아빠는 정말 다 들으세요. 오페라, 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들으시는 그냥 바이올린만 들으시는 게 아닌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절대음감 있다는 거를 44살 때 아셨나? 뭐 어떻게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아셨나? 4살 때요? 네. 아. 그렇게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셨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 4살 때 노래 부르는 거를 보셨는데 왜 성악이 아니라 그러게요. 네. 성악은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나? 근데 절대음감이라는 것 때문에 바이올린 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악기를 못 해본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바이올린이 최고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 아니 왜냐면 다른 악기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네. 바이올린이 악기의 제왕 아닙니까? 정말 화려함의 끝에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피아노인데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저는 뭐 현실적으로 손도 너무 작고 이래서 피아노는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저에게 가장 좋은 악기는 바이올린이었던 것 같고 운이 네. 좋게도 그걸 해서 네, 다행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즐겁게 재밌게 노느라 질문의 반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까 걱정했잖아요. 한 시간 어떻게 가냐고. 벌써 한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아,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꿈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꿈이요? 네. 그 질문에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꿈. 아니, 저 모든 수요 초대석에서 네. 마지막 질문으로 꿈을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꿈. 꿈. 저 꿈. 그냥 그러니까 행복
행복할 수만 항상 행복할 수만 없는데 그래도 음악 할 때만큼은 좀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아주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네, 오래 이 마음 변치 않고 네, 제 몸이 됐는 데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는 아티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무려 세 곡이나 라이브 연주해 주시고 네. 그 이게 유튜브로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녁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저녁 때 다 깨잖아요. 그렇죠? 저도 야행성이라. 그 몸 자체도 맞아요, 맞아요. 연주할 때 더 저녁에 더 우리가 맞아요, 뭔가 느낌이 다 오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나중에 오늘 오전 10시 한 겁니다. 아침부터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해주신 말씀들 또 앞으로 연주자로서의 또 자세 또 이 긍정적인 에너지 아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국악의님 오늘 김계희 선생님 박영성님 덕분에 차이콥스키 음악에 흠뻑 젖었네요. 앞으로 차이콥스키 하면 연관 검색어로 김계희가 무조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도 그 협연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요청해주시고 이번에 4월 네. 4일날 교향악축제도 차이콥스키를 하게 돼가지고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딱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앞으로 후배 또 제자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소식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네, 공연 소식도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또 딱 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워낙 멋진 곡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희 정경의 클래식 정클클에서 끊임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박영선 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말을 걸지 않아서 혹시 섭섭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그 출연자가 아니라 그 집에서 TV 보듯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네,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늘 아까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초대석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와 함께했습니다.